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독해 부분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구급 출제 기조 전환 2차 예시 문제 바로 당일에 오픈된 당일에 어, 어휘하고 문법 생활 영어 첫 번째 페이지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올렸고요. 오늘은 빠르게 한번 독해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항 수가 좀 많잖아요. 지금 몇 개부터 네여 어 8번부터 20번까지여서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이 촬영 전에 한번 쓱 하고 살펴보고 연구도 좀 해봤고요. 음, 여러분하고는 다시 한번더 풀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없었던 유형 그러니까 2024년도의 일부를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문제를 통해서 기존의 2023년도까지는 없었던 유형들을 여러분에게 오픈을 하기는 했어요. 그죠? 네, 도키 같은 경우에 뭐생활영어도 오픈했던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메일 글도 이제 오픈을, 이메일 글이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네, 일부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없었던 것 중에 생겨나게 된게 지금 8번, 9번, 그러니까 1지문, 2문항입니다. 네, 글의 종류들을 보면 웹사이트 글이 있고요. 이메일 글이 있고, 공제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제사항인데 이게 브로쇼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웹사이트에 공지가 되는 글인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 정보 전달의 기관에 대한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제 이러한 어 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정보 전달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시 들어 보세요. 공지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웹사이트가 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 왜 들어가죠? 그렇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메일은 왜 글을 쓰는 거죠? 내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너잘 지내? 이런 게 아니라 어, 공식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글이 있다. 알릴 내용이 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이메일을 쓰기 때문에 목적이 상당히 명확한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매우 정확한 글이죠. 네 그리고 또 어, 웹사이트도 그렇고 공직글도 마찬가지죠. 공직글 같은 경우도 어, 정보 전달의 목적성이 매우 매우 뚜렷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제가 뭐고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또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의 유형들이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없었던 건데도 새로 생기게 된 것은 이 지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이어들이잖아요.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 지금 사용이 되었을까? 이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읽고 문맥에 맞는 단어의 어, 동의어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없었던 건데 이번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가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도 뒤에 있어요. 그동안 제가 계속 봐왔던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것들은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배경 지식 또 상식 선에서 요 정도는 공직자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후반부는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은 친숙한 그런 유형과 그런 주제들입니다. 이게 좋아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훑어봤고 저하고 8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다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보시면 어, D A G O V라고 되어 있죠? 네, D A G O V. Come, our ag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데 어떤 기관인지 한번 볼까요? 어, 일단 홈페이지의 첫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면에 들어가면은 우리 기관의 이름이 있고 우리 뭐하는 곳이고 미션 주고 있고 우리의 비전이 뭐고 그죠? 그 다음 우리 회사의 코어 밸류가 뭔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 뭐 삼성 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삼성의 미션이 뭐고 그러니까 항상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 네 그겁니다. 모든 기업들은 다뭘 가지냐면 코어 밸류나 뭐 미션이 뭐고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지를 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회사의 오너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고 이 사람의 연 연역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죠. 네, 그래서 단순 정보 전달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일치 브릿지를 주고 있고요. 이 기관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 문제를 보시면, 어, 특정을 직구 특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볼때 일치하는 것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무엇에 대한 일치이냐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9번에 보시면 어떻게 이제 이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이 기관은 만듭니다. 마케팅의 기회들을 누구를 위해서? 국내에 있는 생산자들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름 자체가 농업의 마케팅 오피스잖아요. 네, 자 그러면 agricultural marketing office라고 했으니 당연히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본 어, 이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Domestic p r o d u c e r 이라 표현도 썼고, 네, 자 그러면 어, 1 번에 저는 이걸 읽고 마케팅 k e t i n g opportunity domestic producer를 위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고자 쭉쭉쭉 올라갔는데 어, 내가 밑에서 이거 중요한데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이라이트를 했던 Domestic Marketing Opportunity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Producer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우리는 Administer, 이행합니다 프로그램들을 또는 Administer 같은 경우는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관리합니다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그프 프로그램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만드는데 국내와 해외의 마케팅의 기회들을 만들어 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국내 있는 생산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생산하시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좋아요. 네, 우리는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 3번, 4번도 빠르게 확인해 드릴게요. 일치부리 채워서. It limits wholesome food consumption around the world. 네, 제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에 보니까 limit 제한을 둔다. 그러니까 막는다. 무엇을 막냐면 홀썸푸드의 소비를 막는다. 그것도 전 세계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뭘 찾을 거냐면 일단 홀썸푸드를 찾을 거예요. 네, 이거, 홀썸 푸드를 찾고, 그럼, 홀썸 푸드의 소비를 제한을 시키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네, 그거를, 일단, 요 부분에 찾고,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썸 푸드를, 아까 1번에 보다가, 이제 2번이, 이제 2번에 해당되는 뒷부분에서 홀썸 푸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장을 한대요. 이 기관의 미션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과 그리고 또 제공 가능성, 홀썸푸드의 질과 제공 가능성을 보장을 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요. 전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과 전세계 홀썸푸드의 질과 Availability를 우리는 보장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소비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요거는딱 맞아 떨어지는데 제한을 둔다도 없거니와 소비란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전 세계는 맞는데 전 세계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 또 이런 편이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지금 요 부분 때문에 이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3번 더 볼게요. 무엇에 헌신을 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누구보다 어, 프로듀서들 공급 그러니까 생산자들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뭘 찾아볼 거냐면요. 컨슈머하고 프로듀서를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그리고 프로듀서가 같이 들어가는 곳을 한번 찾아볼 건데, 프로듀서, 트레이더 컨스몰스가 쭉 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자, 보죠. Uh, promoting, 무엇을 장려하냐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비전이에요. 이 기관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장려하는데 Competitive and Efficient Marketplace,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마켓플레이스를 보장해 준대요. 어, 이득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아니, 생산자들에게도, 또 어,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소비자들에게도. 자,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한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보장해주는 곳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네. 우리가 봤던 3번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들보다 누구? 컨슈머들에게 혜택이 되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잘못된 거예요. 네, benefiting consumer over producer이라는 표현은 아예 없어요. 좋아요. 4번 보겠습니다. It receives mandates from other agencies before making decision. 자, mandate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단어의 수준을 보세요. 어,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뭘 보냐면.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단어의 수준을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왜냐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 이 문제의 수준에 맞춰서 단어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멘데이트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딱 걸려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소비자 아, 소비자 여러분인데 여러분에 대해서 소비자는 표현을 썼어. 아 여기서 소비자라고 해가지고 수험생들 아, 네. 수험생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휘이죠. 데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 또 단어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조도 볼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요. 어, 중요한 결정적 단어에서 막혀 버리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멘데이트라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어요. 멘데이트라는 단어는요. 위임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구나 지시 뭐 지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멘데이트예요 자, 그럼 이 기관은 뭘 받게 되냐면 지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구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receives mandate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누구로부터 다른 기관들로부터 지시를 받는데요. 뭐 하기 전에 의사 결정을 만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슬프네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시나 통보를 받는 기관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네, 그럼 음 다른 에이전시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쭉쭉쭉 다른 에이전시, 그러니까 다른 에이전시에 대한 없어요. 그 대신에 이런 표현은 있어요. 제가 헬라이트 하겠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게 우리의 코 밸류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맨데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통치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란 얘기예요. 그쵸. 네. 이제 이 부분에 보니까 4번도 잘못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1번, 그러니까 정답을 1번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2번, 3번, 4번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휘의 수준이나 이제 어떤 그 배경 지식을 요하는지또 어떤 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좀다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9번, 페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게 뭘까? 그러면 페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넘버 원의 뜻은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뜻이에요. Fair. 공평한, 공정한, 이란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fair amount, 이렇게 되면 amount가 되잖아요. amount, 양. 양, 앞에 fair, 이 붙으면요. 상당한 이란 뜻이에요. 상당한 양, 이럴 때 우리가 fair. significant, 알고 계시죠? significant도 상당한, 물론 중요한 이란 뜻도 있지만, 상당한 이란 뜻도 있죠. 네, 자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또 fair라는 것은 유망한,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how's the weather?이라고 얘기할 때, oh, it's fair. 이렇게 얘기하면 날씨가 맑은, 화창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아마 사전 보시면은 on and on and on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이거는 그냥 막 떠오르는 걸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네, 이렇게 fair는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질문에서 fair는 어떠한 맥락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동의어를 밑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올라가서, fair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기에 이제 fair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비전이요, 비전. 우리의 비전. 뭘 보장해 주냐면, 무역의 활동들. 그러면 공평하고 공정한이 되어야 되겠죠. 네, 어,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의 활동들. practices 실행 이행 활그 활동들 과 활동들을 보장을 한다 자 이렇게 석이 되니까요 여기서 fair는요 자유로 no fair는 자유로운 의미는 없어요 네 그리고 어, 상호간의 수익성이 있는 사 번이 impartial 공정한이기 때문에 impartial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되나요? 자 다시요. 자 i r 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넘버원이 공정한, 공평한 이란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올바른, 뭐 올바른, 정당한, 뭐 똑같은 표현이고요. 어, 상당한 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fair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망한 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맑은, 화창한 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기에서 주고 있는 상호 간의 또는 뭐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네 이러한 또는 자유로운 이런 뜻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fair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fair의 여러 가지 뜻을 보기에 넣어주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문맥에 맞는 이 fair의 동의어를 선택해라 라고 했으면 이 단어가 일단 첫 번째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됐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fair가 가지고 있는 이 문맥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당한 이란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보기에 significant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면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봤냐면은 전 지금은 어 저도 문제를 또 출제하는 사람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문제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이 문제를 봤는데 보니까 어 fair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데 겹치는 건 없네. 네 이거를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됐어요. 음 어쨌든 어 정답은 impartial인 거고요.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10번과 1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목으로 적합한 게 뭐냐를 물었고, 두 번째 또 일치 브릿치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치 브릿치의 보기를 한글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기를 한글로 줄 수도 있고, 영어로 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제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과거와 같은 경우는 일치 불일치만 파악했으면 됐기 때문에 글의 주제가 뭔지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도 되는데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개를 좀다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목을 묻고 있으니까 요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 lake 아,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lake dimes 발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is dying. 오케이. 어떤 호수가 죽어가고 있다. Praise to the lake's beauty. 칭찬인데 이 호수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 이런 얘기고 cultural value of lake 어디 어디라고 합니다. 문화적 가치라고 하고 있고 4번은요 중요도라고 하네요. 호수의 중요도인데 그 대학교에 대한 호수의 중요도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게 이 호수가 뭐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핵심을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자면은 1 번은 호수에 관한 내용인데 호수가 죽고 있나 두 번째 호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냐 세 번째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 거냐 네 번째 특정한 한 대학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냐 자 이거를 묻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난뒤 그러면은 아직 윗글을 길지만 안 읽었지만 이 글은 호수에 관한 거며 네개 중에 하나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뭐냐를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도입 부분으로 가요. 자, 도입 부분으로 갈게요. As a close neighbor, you will want to learn how to save your lake. 오, 네. 네, 가까운 이웃으로서 당신을 원할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호수를 살릴 수 있는지 배우기를 원할 겁니다. 와우, 여러분 어떻게? 그죠? How to save your lake.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How to save your lake? 이것만 봐도 내려오겠습니다. 네. 자, 내려와요.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정답 1번. 게임 끝. 맞죠? 자, 그런데 제가 뒤에도 하이라이트를 해둔 이유가 뭐냐면, 자, 볼게요. 또 단서를 한번더 반복하고 있어요. While it isn't dead yet, 아직 죽은 건 아니지만, lake 어디는 is heading toward this end. 이 목표로, 이 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닌데, 다시 말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다시 한번더 못을 박아버린 거죠. 오늘의 주제는 호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호수를 살릴 수 있을까? 자, 이게 오늘의 주제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1번이겠죠) 호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확 이제 이목을 끌 거니까요 나머지는 정답이 될수 없어요 알겠죠 자 이러한 지금 이거는 호소 글인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우리 뭐뭐뭐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동네에 뭐 붙이거나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글이라면 목적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 어, 끼케발 두 번째 문장까지밖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도입에서 다 끝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지문의 내용이 길다고 해서 쫄 필요도 전혀 없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 일치 브릿지인데요. 한글이잖아요. 호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리겠죠. <laughs> 그렇지 않아요? 네. So, pay your respect to this beautiful body of water while it is still alive. Some dedicated people are working to save it now. 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몇몇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어요. 이 호수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석해 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아 떨어진다. 호수를 위한 활동이 주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 네. 어, 활동이 아이고야. 헬레트 활동이 주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냐? 그럼 저는 주민의 재산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럼 빠르게 재산을 주민의 재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영향을 줄 겁니다. 당신의 뭐죠? 자산의 가치의 역시 t s a property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산에 같이 영향을 줄 거다. 단어들은 지금 아주 아주 예쁩니다. 즉 어렵지 않습니다. 네 2번 맞아 떨어져요. 우천시에는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비가 올때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회의가 열리니까요. 대학의 구내식당 비회의. 대학의 구내 식당 비, 비, 그리고 회의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B를 찾겠습니다. B Oh 어, in case of rain 나오죠? 어디에서 library room인데요? 도서관인데요? 구내 식당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요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4번 웹사이트 방문이나 전화로 회의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네 그럼 우리 뭐 찾아요 웹사이트 방문 전화 회의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보니까요 please visit our website and 어디 어디 or contact our office at 어디 어디 자 근데 왜왜왜 왜, 왜? 혹시라도 미팅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네 11번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우리가 이 글을 쓴 어, 우리가 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글의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 살립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글, 즉 공직 글은 항상 마지막에 뭘 줘요. 연락처 줍니다. 알겠죠? 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기로 하면서 번호, 내지 이메일 주소. 기본은 이메일 주소 깔리죠? 네. 항상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질문할 수 있다. 뭐 전화번호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4번의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눈을 제일 마지막으로. 알겠죠? 공지 글이면은 꼭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로 연락해라. 뭐 제보할 거 있으면 항상 뭐 방송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뭐뭐뭐 끝났어. 그러면 제보할 수 있는 이메일과 뭐 전화번호 이렇게 항상 공유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셨으면 돼요. 어때요? 오케이 okay. 자 지금 이렇게 문제를 8 번부터 1 1 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난이도가 무난하다 다만 8 번하고 9번 같은 경우는 단어에서 살짝 좀 단어가 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뭐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있는거나 나머지 뭐요 나머지 큰 다른 부분에서는 큰 이슈가 없었는데 mandate. 또 단어가 되게 약하신 분들은 I m p a r t i a l 자 이러한 단어들 t e l 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나머지는 평이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i l 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메일 글을 주고 있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데요. 이메일을 쓸 때는 목적, 네 목적 내가 이메일을 쓰게 된 이유를 처음에 명확하게 언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메일의 도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Dear valued clients, 네, 우리 소중한 고객님, 어, is, 오늘 in today's world cybercrime, cybercrime poses a serious threat to your security. 요즘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위협을 당신의 안전에. As your trusted partner, 당신의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we want to help you protect your personal and business information. 우리는 당신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과 비즈니스의 정보를. Here are five easy ways to safeguard yourself from cyber threats. 여기에 다섯 개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당신 스스로를 무엇으로부터? 사이버의 공격으로부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나오잖아요, 도입 부분에. 게임 끝. 길어봤자, 길어봤자예요. 그렇죠? 네, 다 밑에 안 보죠. 자, 이걸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다 To Inform Clients, To Inform Clients가 들어가니까요. 결국은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How to keep themselves safe from cyber threat.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다음. how to update their software and devices 소프트웨어와 기기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이 뭐야 이거 어떻게 업데이트는 뭐야 아니잖아요 그죠 how to make your password stronger 패스워드를 어떻게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12개로 만든다든지 22개의 그 텍스트가 들어간 것으로 만든다 든지 How to safeguard their OTPs. 어떻게 OTP를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이번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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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식이니까 어때요? 긴 것에 쫄 필요 없다. 뒷부분 다볼 필요 없다. 이메일 글의 목적, 공지글의 목적. 을 묻는다면 도입 부분에서 정답은 다 나온다. 이것도 1차에서도 그랬어요. 네, 지금 1차보다 2차의 난도가 살짝 조금 더 있어요. 네,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네, 굳이.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번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음.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보기를 볼게요.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of global ecosystem. 제가 왜 이거 먼저 보냐고요? 또 많잖아요 내용이. 주제 묻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 이거 내용 요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단어가 너무 약해서 해석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단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볼게요.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of global ecosystem 평가입니다. 무엇에? 안정성의 지속 가능성에 글로벌 에코시스템 글로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오 okay. successful, successful training projects of russian astronauts 와우 wow, 주제가 확 다른 걸로 튀어 버리는데요. 성공적인 훈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누구의? 러시아의 어, astro, 우주인들의 와우 wow. 오케이 okay. 네자 다음 3번 animal experiments conducted in the orbiting um, outpost 동물에 대한 실험이네요 이번에는 와우 wow. 그죠 네네 네 번째는 innovative wildlife monitoring from the space station 혁신적인 야생 동물들에 대한 모니터인데 근데 어디서 하는 거냐면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야생 동물을 모니터하는 거예요 혁신적으로 와우 wow.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일단 이거 어떤 스멜이 딱 느껴지냐면요, 이거 우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1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 2번, 3번, 4번일 것 같은데,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구유 명사예요. Orbiting some 240 miles above the planet, 지구상으로부터 240 마일 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같은 경우는

이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is about to join and to revolutionize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지금 이 and는 앞에는 투부 정사와 투부 정사를 병렬 연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즉 합류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을 일으키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정답은 4번. l 라 그렇죠. 그럼 쌤, 쌤 이거 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셨어요? 뭘 보여 드리려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 어떤 이유로 단어가 안 돼요. 문맥 뭐 파괴 안 돼요. 구조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해석의 전확성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출제자는 여러 번 주제를 반복해준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만은 색깔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4번인데. 14번은 시간에 대한 뭐 이렇게 온라인 주소, 그리고 뭐 시간 전화하세요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공직 글의 성격이라는 게또 눈에 들어와요 그쵸 네 일치하지 않는 거 공직 글이니까 이 글의 목적이 뭐냐 일치 브딪치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직글이면은 특히 시간이 박혀져 있으면 몇월 며칠, 몇 몇시부터 몇시까지 뭐 어디에서 어디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기억하는 거. 네, 그래서 일치브리치의 유형이 많이 속출될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는 앞에서 했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The library and museum closes at 5 p.m. in December. 자, 그럼 우리 뭘 봐야 돼요? Library 다른 색깔로 헤라트하겠습니다. Library museum Closes at 5 p.m. in December. 아까 이제 12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2월을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 12월은 11일 아 11월부터 3월 사이이니까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David Williams Library and Museum is open seven days a week. 일주일 내내 오픈.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케이. Okay. 네,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5시까지 5시 문 닫아요. 12월에는 네. 자, 올라갑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일치한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다. 자, 그다음. 2번을 볼게요. Visitors can buy tour tickets for the home on site. s 사이트가 뭐예요? 현장에서 이런 뜻이에요. 투 h e tour tickets at for the home on site 온사이트에서 on 구매할 수 있대요. 자, 핵심 단어는요. by tour tickets for home on site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티켓 구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그거를 묻고 있는데요. 온사이트를 볼게요. 온사이트. 구매, 구매. 티켓 구매에 티켓 티켓 여기 있네요. tickets for tours of the home m 네,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 번도 정답이 될수 없어요. 3번 The h o m 뭐예요? o 년 내내 계속 개방돼 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년 내내 계속 오픈이냐? 뭐라고 얘기하죠? Closed. Closed. 우리 문 닫아요.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언제? Thanksgiving, Christmas, and New Year's Day. 그러면 1년 365일 내내 문 연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Open all year round.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 Number 4. One can do research in the library research room for free. 누구든 한 사람이면 누구든 연구할 수 있어요. Library research room에서 그것도 뭐로? 무료로.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핵심이죠. 그죠? 네. 무료, 무료. 공짜, 공짜. Conducting research. 자, 보세요. Can do research. 하다. Research를. Conduct, 이행하다. Research를. 그런데 어떤 표현을 썼어요? No charge. 무료로. 네, no charge. 가 뭐죠? 무료로. 동의하 뭐예요? Free. for free 무료로 이런 식으로 일치브리치를 빨리빨리 잘하고 싶으시다면 어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막강하셔야 돼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동의어에 막강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예를 들어 no charge를 뭐라고 하죠? free. 네, free를 뭐라고 하죠? no charge. 그러면 연구를 하다 뭐라 그러죠? do research 또는요. Conduct research 이렇게 나와야 된단 얘기예요. 이렇게 단어에 막강하시면 일치브리치에서 엄청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서 일치브리치에 오류가 많으시면은 기본기가 약하단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정도의 난이도에서 틀리면 기본기가 약하다. 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15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런 글 밑에 막뭐 샬라샬라 엄청나게 뭐 많잖아요. 네, 요지를 물을 땐 도입 부분의 요지가 들어갈 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빨리 볼게요.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인지. Animal Health Emergencies. Preparedness for animal disease outbreaks. 준비하는 것. 네, 이제 무엇에 대한 준비냐면 동물의 질병의 아웃브레이크에 대한 준비는 has been a top priority for the Board of Animal Health, b o a h 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오, 앞에서 top priority 이게 뭐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그쵸 네, 어휘였나요? 문법이었나요? 아, 어, let's see, let's see. 음, 네, 어휘로 나왔네요. top priority. 자, 이걸 제가 왜 보여 드리냐면 출제자가 단어 낼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현들을 단어 문제로 내고 있다라는 거예 네, 그거를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바로 2번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준비, 준비성. 그니까 동물의 질병의 아웃브레이크에 대한 준비가 우리 기관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우 전염성이 높은 동물의 질병의 사건은 may have economically devastating effects as well. 치명적으로 경제적인 결과를 역시 가져다 줄수 어, 있고, 또 대중의 건강과 음식의 안전과 보안의 결과들에도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요. BOAH는,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 있지 마십시오. 요지로 적절한 게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BOAH focuses on training veterinarians for FADs. 자, veterinarian이 뭘까요? 수의사들이죠. 수의사들을 훈련시키는 기관인가요? 땡! 아니에요. 그러면 은이 기관의 메인 목표는 반응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동물의 질병의 epidemic, 전염병의 네. 맞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동물의 재병의 아웃브레이크에 대한 준비성 이게 우리 기관에 있어서는 넘버 m b e r one top priority 최우선 순위였다 여 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케이 okay? 네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이건 경제적으로나 우리 건강이나 우리 안보나 모든 것들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준비성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글은 뭐죠? 이러한 전염병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대응기관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3번. BOH는 활동적으로 장려합니다. 국제무역의 기회들을 땡. 이 기관은 aims to lead laboratory research on the causes of FADs. FAD의 원인들의 실험적 연구를 목표로 합니다. 어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정답은 이번이죠. 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FAD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FAD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veral BOAH veterinarians 몇몇의 수의사들은 근데 그 수의사들 같은 경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진단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FAD를 이분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To investigate suspected cases of FAD, f a d 의심이 되는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24시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FAD의 원인들을 실험실 내에서 연구하는 거자, 연구하고자 하는 게 BOAH의 목표는 아니죠. 그렇죠. 헷갈리지 말라고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정도. 자, 15번을 보고 내가 제가 느낀 부분. 음, 13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에게 알려 주는 공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주제에서 뭐 이렇게 많이 놀랍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만 우리 일상생활과 좀더 밀접한 주제들이 여러분의 업무나 어, 일상생활과 훨씬 더 밀접한 주제들이 어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자 그럼 기존에는 학문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학문.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는 좀 싶었던 게 뭐냐면은 언어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언어학. 언어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어뭐 어, 뭐 메타포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알아봤자 써먹거나 또 내가 평상시에 메타포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거나 할 일은 여러분이 또 이제 어 공직자 생활을 하시게 될때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우리와 밀접한 진짜 여러분이 공직자가 되셔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된 내용들을 본다면 뭘 볼까? 웹사이트를 보고 이메일을 보게 될 거고 공직글을 보게 될 거니까 아 이러한 것들을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게 줬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것들이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특정 지역을, 뭐, 이제 우주 관련, 우주 사업에 관련된 지역으로 특화시켜서, 뭐, 개발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죠. 뭐 잘안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죠? 음, 주제 선정이 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자, 16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뭔가요? 오케이. 유형은 낯설지가 않아요. 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주제 문장이 도입 부분에 있을 것이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요. 주제는 1번 문장 이거나 1번 앞에 있을 거다. 네. 자, 그 룰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좀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읽기 시작할게요. A very common type of rating task. 오. Oh. one that appears in every academic discipline. Oh, is a reaction or response. 오케이. Okay. 오늘의 주인공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 주는 글이 글을 선택을 하셨네요. 하나의 매우 흔한 글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종류 같은 경우는 등장하는데 모든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건 바로 반응을 보이고자 하는 글입니다. 반응 글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reaction or response writin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이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뭐 주장의 주장 글도 있을 거고 반박의 글도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런데 무언가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글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뭐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누가 노래 부르는 거 외국인들이 막 보고 있다가 와, 뭐 하고 막 코멘트 날리죠그 그냥 글로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거. 자, 그러면 반응에 대한 글이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생각, 나의 느낌, 그죠? 나의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글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reaction or response writing task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갈게요 In a reaction essay, 그렇죠. 나왔네요. 핵심 단어가. 저는 reaction or response가 핵심 단어라는 걸 잡아냈고 그리고 reaction writing task, response writing 이걸 잡아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reaction essay를 딱 보고 오케이, 주제에 부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갈게요. 이 글에서 작가는 is usually given a prompt. 주로 무엇을 받게 되냐?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시각적이거나 또는 적혀져 있는 그러한 자극일 텐데 생각하도록 무엇에 대해서 uh, and then response 생각을 하도록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이도록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의 prompt란 자극을 말하고 자극이요 자극 네, 자극인데 그런데 자극을 여기서 writing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제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시각적이거나 적혀져 있는 자극 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글을 쓰게 하는 과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어쨌든 1번을 읽어보니까 주제에 부합이 돼요. 좋아요. 자 2번을 볼게요. It is very important to gather reliable facts. 신뢰할 수 있는 사실들을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당신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잠깐만요. 안, 보, 안 보, 끝났어. 정답 2번이잖아요. Defend your argument를 왜 해요? Respond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건데 여기서 주장을 하고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이죠. Defend your argument effectively. 이거를 보고 알수 있어요. 자, 선발해 보겠습니다. Common prompts or stimuli for this type of writing include codes, pieces of literature, photos, painting. 이건 뭐냐? 일반적인 자극 다시 말해 일반적 과제는 앞에서는 시각적이거나 또는 적혀져 있는 자극일 텐데 자 그러면 시각적이거나 글로 적혀져 있는 자극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 코트가 있고 사람들이 말한 거 어떤 문학의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멀티미디 어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뉴스에 대한 사건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를 열거한 거니까 주제에 부합이 되고 4번 같은 경우도 리액션 포커스 리액션이라는 표현에 또 썼기 때문에 주제 에 부합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 보여 주셨던 출제자분들이 그 방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건. 네. 좋아요. 자, 그럼 17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이걸에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어 정리 좀 할게요. 액티비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리했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 다시 말해 사회 운동, 정치 활동을 액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액티비즘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활동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회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우리가 액티비즘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존의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체제를 번복하거나 아니 바꾸고자 할때 내가 이제 뭔가 활동을 하죠. 네, 그때 그 행동들을 다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러한 류의 글들은 과거도 있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여러분이 공직자가 되시면 시민들의 그런 활동들을 보시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활동들을 지지하거나 뭐 제재하거나 무슨 역할 을 하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여러분의 업무하고도 밀접한 뭐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리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또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주제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액티비즘의 활동들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으면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 잠시 멈추고 이글 앞과 뒤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그리고 disruptive 혼란을 일으키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왜냐면 나는 기존의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부류들이 또 있을 거고, 그렇죠? After all, 결국 it often manifests as confrontational activity. 결국은 어떤 식으로 어, 보여지게 될 거냐면 대립적인 활동으로 어,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립적 활동은 직접적으로 기존의 질서에 바나는 그러한 활동일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어휘의 수준이 있네요. 17번은 분변 분명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어의 수준이 좀 있으니까요. 자 단어들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The order of things가 기존의 질서예요. 여기서 order이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The order of things는 기존의 질서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직접적으로 반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 활동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for others 라고 했으니까 우선 some, some에게는 액티비즘이 어떻게 다가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불편함을 주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맥락은 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 내용 뒤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합할까요? 어, 뭔가 계속 대립적이야, 혼란을 주지 않아, 이런 맥락으로 좀 부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주제를 전환을 했잖아요. 여기다 제가 하이라이트 좀 하겠습니다. 전환을 해서 혼란을 일으키잖아.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그 소개를 했으면 소개한 내용 뒤에는 부가적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주장했으면 보충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뒤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번 앞뒤 다 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보죠. 액티비즘 근데 일반 앞은 뭘 얘기할까요? 액티비즘 정의를 해주죠. 네, 액티비즘이라는 것은 자주 뭘로 정의되어지냐면 의도적이고 활발하거나 또는 열정적인 행동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정적 활동이란 데디아인데 데디아란 개인과 집단이 이행을 하는 가져오려고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내서 네. bring up. 여기선 대서가 아닙니다. bring about이 야기하답니다. 어,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 갑니다. 구동사예요. 개인들과 집단들이 이행하는 건데 to bring about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의 원하는 목표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과 목표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액티비즘이라고 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 한다? 액티비즘을 정의해주고 있다. 네자그러이 문장을 통해서 액티비즘은 뭐다 사회 활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취재자분들이 이런 글을 발췌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액티비즘 활동 이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활동인지를 꼭 글쓴이는 독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남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니까요 어 읽을 수만 있으면 네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뒤에. 주어지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요 for others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앞에는 뭔가 some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some이라고 해야 for other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정했으니까 1번은 안 돼요. 자, 그럼 뒷내용 보겠습니다. for some 끝났어요. <laughs> 네, 끝났네요. For some, 일부에게는 activism, activism이라는 것이 Is the theoretically or ideologically focused project intended to affect the perceived need for political or social change. activism이라는 것이 사실 해석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for others 보니까 for some 하자 그냥 끝났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앞에 일부는 이렇고 다른 사람은 이래 그래서 요 내용과 상반되는 게 나와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리고 뒤는요, 이거와 이 내용에 대한 연장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했죠. 일단 블랭크 뒤도 볼까요? 액트비즘이라는 것은 불편하고 끝났죠. 네,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힘들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뭐예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고 혼란스러워. 이 부분하고 또 같이 계속 맥락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단서를 주고 뒤에서도 빼박 단서를 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는 좀 수준이 있었어요 앞에 거랑 좀 약간 그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다 되게 추상적인 표현인데 어휘의 수준이 좀 있죠 음. 다음 18번 볼게요 근데 문제는 겁나 쉽게 풀리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어주니까 음. 근데 지문의 단어들은 수준이 조금 있죠 근데 얘 얘가 대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빛의 속도로 풀수 있었고요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 오케이.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네. 보겠습니다. Nick started a fire with some chunks of pine. n i 이 불을 지폈어요. 무엇으로? 소나무의 조각들로. 근데 그 조각은 그가 가지게 된 건데, 무엇으로? 도끼로. 어디로부터? 구루터기로부터. 다시 말해서, 구루터기를 쪼개가지고 소나무 조각을 내서 불을 지폈던 얘기죠. Over the fire, 불 위에다가 그는 뒀어요. 무엇을? 그릴을 뒀어요. 우리도 그릴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릴을 뒀어요. 뭐하며? pushing the four legs. 더 four legs라고 했으니까 그릴의네 개의 다리를 Down into the ground 그 뭐야? 땅에다가 박으며 무엇으로? 그의 부츠로 자 그럼 발로 빵빵빵 빵, 빵네 개의 다리를 어, 땅에다 고정을 시켰다는 얘기겠죠 네, 흙에 묻었던 얘기입니다 그 뒤로 뭐가 맞을까? 이렇게 물었는데 고맙게 B랑 C를 줘요 A 보지 마 B랑 C 먼저 봐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요 이 e 얼마나 고맙나 자 그럼 B를 봐야죠 그 작은 버블 기포들은 뭐야? 그 작은 기포들이 어디 있어? 우리가 여기서 봤는데 기포에 기자도 없어요, 기억도 없어. 그러면 얘 아니지, 씨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얘가 지워져요. 그럼 3번이야, 4번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오케이, 씨 먼저 읽어야죠. 그는 뒀어요 프라임 팬을 그릴 위에, 오케이, 앞에서 그릴 얘기했잖아요, 그죠불 위에, 오케이, 앞에 나왔던 겁니다. 맞아, 씨 맞아. 그는 너무 더 훨씬 더 배가 고팠어요. 그 뭐야 이거 콩과 스파게티가 따뜻해졌고요. 그는 졌어요. 그, 그것들을 그 그럼 콩과 스파게티겠지. 그리고 그 둘을 허이허이 믹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 우리는 기포를 차, 찾아야 돼. 기포 C 없어. 그럼 뭐죠? 여기 기포 있어. 그럼 얘는 마지막이지. 순서 끝났죠? 3번. 와라되나요 voilà. 네, 저 거의 뭐 기포만 보고 네, 뭐 A하고 B 사실, 해석도 필요 없었고, 기포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관사 더가 들어가니까. 아이씨, 이 정도 순서별은 뭐, 껌이지 뭐. 그쵸? 네,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19번이에요. 어, 빈칸 추론 문제네요. 네, 빈칸 추론. 어느 정도 난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칸 추론은 빈칸 문장을 먼저 봐야죠. 그럼 저 여기서부터 볼게요. 기술의 기술적 진보는 증가시킵니다. 생산성을, 그리고 수익을. 어디에서 전반적인 경제 속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죠. 기술의 발전은 그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높아진 이로 인해 더 높아진 수익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훨씬 더 높은 수요를 초래하게 된다. 아, 그것도 for 그 오랫동안 and thus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더더 많은 demand 수요를 아 잠깐만, 잠깐만요. 나 이상하게 해석했어. 미쳤나봐. 더 높은 수요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에 대한 물건들에 대한 for good for good shall for goods s 가 있으니까 제가 s를 놓쳤어요. 물건들에 대한 그리고 그러므로 어떠한 뭐 뭐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 증가되어진 직업의 loss? 아니죠. 뭐야 지금 왜 이래?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생산 기술이 발전해 생산성 좋아진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줘.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물건들을 더 사고자는 그 수요를 증가시키겠지.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근데 갑자기 직업이 왜 없어져? 반대가 돼야지. 지연시킨다. 무엇을 승진을 직장에서 웬 헛소리? 주제에서 완전 벗어남. greater work satisfaction. 일에 대한 만족도가 이거랑 무슨 상관? <laughs> 정답 사번 그죠? 네. 그 그러니까 레이버에 대한 디멘드가 훨씬 더 노동에 대한 디멘드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원하잖아요. 그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될거 아니야? 그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라면 사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한 거죠. 아, 물론 로봇가 나와서 로봇가 다 물건을 만들겠지만은, 그럼 로봇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건이 더 많으면 로봇 플러스 사람이 필요하죠. 음. 레이버에 대한 디멘드가 높아지게 된다 와이 정도네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쵸 네자 그다음 (20번) (20번은) 빈칸 역시 볼게요 (there is no substitute for oil) 오일을 대, 오일에 대한 대체제는 없어요 아, 오늘은 오일 기름에 관한 내용인가요? 네, 기름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좋아요. Which is one reason 기름에 이제 컨 망할 들어갑니다. 자, 그 위챗 선에서는 앞절 전체죠. 다시 말해 기름에 대한 대체제가 없다라는 것은 is one reason 한 이유입니다. 블랭크에 대한 뭐하며 taking the global economy along with it 세계의 경제를 그것과 함께 같이 이끌고 가며 자, 이거는 문맥을 파악해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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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오일의 대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랭크의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세계 경제도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While we can generate electricity through coil or natural gas, nuclear or renewable, switching from source to source according to price, oil remains by far the predominant fuel for transportation.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들을 활용을 해서 가격에 맞춰가지고 하나에서 다른 걸로 왔다 갔다 하며 오일은 여전히 뭘로 남겨져 있냐면 일단 지금까지는 가장 지배적인 연료로 남겨져 있다 교통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너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히트업 뜨거워지면 demand for oil rises입니다. 오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끝. 뭐 하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생산자들이 더 많은 오일을 만들도록 장려하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결국은 경제가 더 히랍, 달궈지게 되면 오일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더 가격을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 생산자라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더 만들어내게 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높은 가격은 eat into 잠식을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그리고 reduce demand just as suppliers are overproducing 수요를 또 감소시킵니다. 뭐하며 어, 공급자들이 너무 과, 많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cycle은 starts all over again.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That s bad for producers. 그건 생산자들에게 최악의 경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can be left holding the bag. 자,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남겨지게 되는데 가방을 든 채로. 자, 설명할 제가 구구절절 서놨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남겨지게 된다. 자, 이거 우리 폭탄 돌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폭탄 돌리기. 막 폭탄이 터질 것 같아. 이거 으악 하고 상대방한테 넘겨. 그럼 내가 이거 받아. 어 하고 막 넘겨. 째깍째깍 시간은 가. 근데 시간이 내가 하필이면 시간이 딱 종료가 될때 폭탄을 들고 있어. 내가 들고 있는데 퐁. 자, 근데 이 표현은 미국에서는 left holding the bang, 즉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I am left with the bag. 그러면은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됐네? 자, 이런 표현인 거죠. 그죠? 생산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고, 떠안게 됩니다. 뭐할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될 때. 그리고, it hurts consumer. 그 상황은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And an industry is uncertain about future energy prices. 소비자들과 industry 에게 불확실. 잠깐만요. It hurts consumers and industries. 아, 네. 소비자들과 인더스트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불확실한 상태가 되게 만들며 무엇에 대해서 미래 에너지의 가격에 대해서. 자, 여기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돌고 돌죠. 자, 다시 올라갈게요. 오일에 대한 대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이유가 됩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일번 The automobile industry thrives. 자동차 산업이 번영, 번성하는 어 그런 환경이 됩니다. It creates disruptions between borders. 경계 간의, 즉 나라 간의 disruption, 불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니죠. The research on renewable energy is limited. 무슨 말이에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입니다. 자, 3번해 볼게요. 뭐에 취약하게 되냐면 큰 황과 그리고 깊은 불황에 취약해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Big booms and deep bust 버스트가 뭐냐면요 버스트가 Recession 그리고 Collapse Boom and bust cycle 경제가 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Boom and bust cycl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참에 황을 Boom 경기 침체 불황을 b u s t 이걸 외우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죠. 네, 자, 그래서 요게 틀렸으면은 20번에서 이것도 네, 요것도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자 이렇게 저와 독해 문제를 한번 쭉다 풀어봤는데요. 어땠는가? 좀이것저것 얘기하느라 좀 빨리 빨리 한다고 처음에 얘기해놓고서는 의외로 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게 되었는데요. 자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는 어휘, 문법, 생활, 영어를 했고, 이 편의 독해를 지금 몰아서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독해에서 한두개 정도 문법 문제에서 한두개 정도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독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어, 쉽거나 평이한데요. 한두개 정도 변별력이 있어요. 네, 한두개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네요. 어, 단어들 같은 경우는 직무에 관련된 단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표현들? 네, 이러한 표현들도 좀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하, 부분들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직무의 직결, 우리 일상생활,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네, 이러한 인상들이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요. 어, 저는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의 문제들보다는 지금 버전이 엄청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엄청나게 왜냐하면 써먹을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단어 공부를 좀 부지런하게 하시면서 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직무와 관련된 표현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학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꼭.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엔 이렇게 간결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은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게 된다면 물론 다음에 시험에도 바뀌면 안 되지만 기출 문제 제가 해설을 해드릴 때 여러분에게 조금 더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설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I'll see you next time. Bye.